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이거는 여자분들을 가정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. 도화살 보면은 여자분들이 거의 다 술집에서 일해요. 화류계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네.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면은 이런 분들은 결혼을 해서도 그렇게 실패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이런 분 도화살을 사주에 도화살이 낀 사람이 있어요. 그거는 이제는 뭐 무속인 선생님들도 물론 잘 아시겠지만은 철학적으로도 이렇게 푸는 그 철학 하시는 분들도 뽑아내거든요. 근데 분명히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결혼을 하더라도 실패를 보고 다시 또 그 화류계로 가는 사람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거의 보면은 장사를 한다든가 그냥 물장사로 그냥 시작을 한다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. 뭐 이렇게 거의 보면은 이 저기 화류계에 나가는 사람들 보면 화장이 막 화려하게 하잖아요. 무대 화장처럼 그렇게 하는데 보면은 아가씨들도 그렇고 뭐 나이 먹은 사람들도 그렇고 어느 때 보면은 가끔가다 뭐 자주는 안 가지만 뭐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모임에서 이렇게 노래방 이런 데 가보거든요. 그러면 거기에 이제 노래방에 이렇게 그 도우미가 있는데 도깨비 화장 오고 있어. 나이 먹은 사람들 보면 다 도화살이에요. 근데 그 도화살을 잘 이용해서 뜨면은 참 좋은데 그거를 그냥 무대뿌로 그냥 그 행동을 하면 안 될 것 같아. 그거를 좋은 방법을 이용을 해갖고 쓰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도화살이 있다. 그러면 이런 도화살은 화류계에 있어야 되잖아. 그러면은 이제는 뭐 술장사라고 해서 다 나쁜 거 아니잖아요. 또 건전하게 이렇게 술장사 할 수도 있고 뭐 레스토랑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카페 같이 이쁘게 이렇게 차려놓고 카페 같은 거 그런 거 해서 땜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보면은 그 도화살을 가진 분들은 화장을 해도 좀 진하게 하면서 왜 꼭 점을 찍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. 이런 데다 좀 찍고 이 코에다도 찍고 뭐 여기에다도 어디에다도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게 아니거든. 아이 그거 뭐 성형외과까지 가서 그거를 점을 만들어요. 그 도화살이 뭐가 좋다고. 그거를 이제 좋은 방법, 나쁜 거를 좀 좋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게 더 좋지요. 그렇죠. 많죠. 거의 다 많으니까. 그것도 화류계로 봐야 되잖아. 연예계도 보면은 다 TV에 나오면서. 우리 같은 사람들도 도화살 가진 사람들 반해요. 그러니까 이 무당질을 하는 거예요. 할아버지 모시고.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예요. 전부 다 그래요. 끼가 많은 사람들이에요. 전부 다. 끼가. 그리고 연예인들도 그렇고 이렇게 할아버지 모신 제자들도 더러더러 계세요. 이렇게 내색은 안 오고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몇몇 분들은 신령님 이렇게 모셔놓고 이렇게 연예인 활동하시는 분들 많아요. 백호살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조상 중에서 청춘에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결혼을 못 하시고 20대 미만으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특히 갑진생 용띠들은 백호살이 분명히 있어요. 백호살 그리고 또 75 병술생 개띠들 그리고 또 개축생 소띠들 48대고 57대고 그 다음에 75대죠. 이런 분들은 거의 보면 백호살이 있어요. 그래갖고 청춘기가 있어요. 그런 분들은 그러면은 그 청춘기들을 잘 달래주면은 이 양반들은 정말 좋아요. 잘 돼. 일들이 잘 돼요. 나쁜 거는 아니에요. 도화살도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. 그렇게 나쁘게만 볼 게 아니고 그거를 이제는 좋은 걸로 이렇게 이용을 해서 만들면 되는 거죠.